이성계는 고려를 멸망시키고 왕조의 상징인 개성의 종묘를 무너뜨리고 후한 때문인지 왕씨들 불러모아 수장시켜버리죠. 그리고 한양으로 천도해 새 왕조의 종묘를 건설하는데 규모가 6만 평으로 지금의 덕수궁이나 경희궁보다 크고 창경궁과 비슷하죠. 현재 정전은 101m로 세계에서 가장 길고 총 83위의 신주는 임난 경자호란도 버텨내 모두 진품이고 재래의식은 600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는 종묘를 높이 평가해 세계문화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에 선물을 선사했죠. 그런데 단한 가지 흠은 멸망시킨 전왕조 고려 31대 공민왕과 노국공주 모신 신당이 조선의 종묘에 왜 있는지 해방 후 70년 넘는 노력에도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어 학계의 숙원 사업이죠. 그 어느 기록에도 명확한 근거는 없고 추측만 있는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는 하나,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종묘 건설할 때 저기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함께 어떤 그림이 떨어져 살펴보니 공민왕과 노국공주 영정이었고 왕과 신하들은 기쁜 논의 끝에 신당을 지었다는 것인데요. 글쎄요. 둘, 역성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한 우창비황설로 고려 왕조는 31대 공민왕으로 끝난 것이다. 32대 우왕은 공민왕 피가 아닌 신돈의 자식이다. 나 이성계가 고려 백성들을 위문하고 공민왕을 계승한 것이고 이렇게 사단까지 지은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회오리 바람일까요? 우창 비황설일까요? 저는 1번보다는 2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이성계는 공민왕에게 벼슬을 받고 사랑도 받았죠.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펼치고 부원 세력을 척결하고 잃어버렸던 북방 영토를 회복했는데 나를 사랑했고 등용했고 나는 그 명을 받아 쌍성 총관보를 회복했고 왜구와 홍건적을 격퇴했고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다. 나는 왕과 백성들 위해 이한몸 바쳤고 공민왕 피가 아닌 신돈피의 우왕과 창왕을 폐했고 공민왕과 같은 개혁을 진행할 것이고 백성들 위해 헌신하겠다는 무언의 새나라 명분 쌓기 아닐까요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니면 이것저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우직했던 이성계가 나를 동용했고 나를 사랑했던 왕에 대한 의리 아닐까요? 그냥 작은 의리.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면서 종로상가역 도보 5분 거리에 종묘에 가시면 꼭 공민왕 사당 들러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당에 있는 공민왕과 노국공주 영정도 보시고요. 임진왜란 후 다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정이 진품인지 모르지만 음주과무의 대가인 연산군이 노국공주 초상화 보고 우리 역사 최고의 미인이라고 감탄했다 하는데요. 자, 이렇게 세계문화유산 종묘 최대 미스터리를 풀지 못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씨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니. 그 아이가 신돈의 자식이라는 건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늘. 그게 사실이라면은 고려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왕씨가 아니라 신씨로 바뀌는 것이요.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닙니까? 잘 되다니.